관계 맺기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16주 교정 전도수행 캠프 중에서 관계 맺기가 두 번째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 맺기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는데 뭐 이렇게 거창하게 수행이란 말까지 써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창조가 하늘 부모님의 심정 관계로 이루어졌고, 사랑 역시 사탄과 심정 유린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만사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풀어지고 생기고 풀어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은 하늘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몸과 마음의 관계,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식구 관계, 사회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풀어지기 때문에 이토록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 수행의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또는 가정,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잘 들여다보면은 이 모든 것이 거의 관계에서 벌어진 문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 관계 수행에 도움되는 참부모님 말씀을 찾아봅니다. 54년 전에 1969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할 때는 진지하게 들어주라고요. 밤을 새워가면서 들어주라고요. 여기에서 일이 시작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이 나가서 고생하다가 자기들을 다시 찾아올 때까지 그 고생하던 그 얘기를 듣게 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식이 아파하는 이상의 아픔을 느껴가지고 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면 거기는 반드시 번식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선생님은 그런 원칙을 중심 삼아가지고 역사를 한 겁니다. 밤이나 낮이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심각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얘기를 들어주는데 반드시 번식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연관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요.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심정의 인연을 갖고 경청하면 번식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참부모님께서는 살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계 수행에서 경청, 말을 듣는 것이 수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본심의 소리를 듣고 사느냐, 아니면은 사심의 소리를 듣고 사느냐. 하루 생활은 나 자신의 수만 가지 결정에 의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 안에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의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은 사심의 소리인 애구의 소리를 듣고 수많은 행동을 하고 사십니까?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생각이나 말, 이 행동의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이걸 순간적으로 여러분 알아챌 수가 있습니까? 또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하루 생활 가운데 본심의 소리를 경청하는 점수가 몇 점일까? 본심의 소리 경청이 20점이라면요. 나머지 80점은 사심의 소리를 듣고 사는 나 자신일 겁니다. 잘 들으세요. 본심의 소리는 나를 살리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 내몸 안에서도 서운한 면역세포가 번식되어서 내 몸을 이롭게 합니다. 그런데 사심의 소리는 나를 죽이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악의 요소인 내몸 안에 암세포가 번식되게 됩니다. 매일 나는 삶의 소리를 듣고 사느냐? 아니면 죽음의 소리를 듣고 사느냐? 죽음의 소리가 80%라면 난나 자신도 모르게 죽음의 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지 이걸 알아챌 수 있어야 우리들은 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심의 소리를 기울이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와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체휼하고 느끼는 효정의 관계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엊그저께 오는 원로 목사님의 애끓는 카톡방의 글이 제 본심의 소리로 들려와서 여러분에게 허락을 얻고 공유하려 합니다. 제가 그 원로 목사님의 쓴 글을 읽겠습니다. 나는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과 시련의 어두운 영혼의 밤을 맞이하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하늘 부모님을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사지가 비틀어지고 숨이 막히며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극도의 신경쇠약과 공황 불면증과 우울증, 불안, 불중증, 공포증으로 싸워야만 됐습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생각했습니다. 내 삶의 마침표를 놓고 유언장까지 써놓았습니다. 내가 어떤 죄로 인해 이런 죽음의 경지에 이르렀는지 마지막 하늘 부모님 앞에 단판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십니까? 하늘 부모님. 울부짖으면서 항변했습니다. 하루에 120번 부모님 전용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침내 참 아버님께서 참을 인세 글자를 하얀 벽지에 써주셨습니다. 이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며칠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부모님과 예수님과 참 아버님께서 걸어온 노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략하고요. 한없는 감사의 눈물을 하루 종일 흘리다 보니 내 고통이 며칠 만에 사라지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중략하고. 그러나 아직도 성숙지 못한 내 자신을 놓고 원로 목회자라는 이름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숭고하게 여겨진 참사랑이란 말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내 삶의 영혼에 큰 상처가 되고 아픔과 고통이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글픔으로 이런 고통스러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면 하늘 부모님께서 내 영혼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조용히 기다리십시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은 우리의 메마른 가슴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불신하기 쉬운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기초가 되는 영성으로 바꿔주시고 하늘 부모님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만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영혼의 어두운 밤은 결국 저에게는 더큰 소원을 이루게 될 축복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저를 더 성숙하게 했으며, 천상의 아버님 걸어오신 고난의 눈물, 침상을 적시며 하늘 부모님과 인류를 위해 흘린 눈물, 영의 몸이 되시어 저희들을 찾아오신 참 아버님의 지나온 삶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오늘의 고난을 통해 심령적 자녀로 기르시기 위한 참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의 시련과 고통은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인자한 깊은 사랑의 축복으로 믿고 감사하렵니다. 아주 명예 영종님 이토록 살아가면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과 자신과의 심정과 효정의 관계는 삶이냐, 죽음이냐는 관계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과 같은 하늘 부모님 소리의 경청, 즉 heavenly listening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혼자서는 너무 힘듭니다.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많은 경력으로 혼자 이렇게 견뎌왔지만은 또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정팀을 만들어서 함께 서로 경청을 훈련하면서
질문하면서, 사랑하면서, 지지하는 삶을 훈련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제안하고 있는 16주 효정 캠프입니다. 여러분, 800명 이상 들어오셔서 이것을 함께 하니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개인도 그렇지만은요, 가정과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의 대화라든가 자녀 간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나가서 전도할 대상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효정 캠프에서 관계 맺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많은 식구님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특히 참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관계 수행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 생활을 반성하면서 참부모님께 보고를 하는 편지 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또한 참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본심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부인은 관계 맺기 수행의 마스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우선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는 표현을 잘 해줘야 됩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부인 또는 자녀의 관계에서도, 내가 당신 말을 잘 듣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그 경청,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 내 마음을 상대에게 잘 전달하려고 하는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표현과 모습이 상대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이것을 갖고 우리는 비언어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의 경청 능력은 몇 점인가요? 또는 부적 안에 있어서, 또는 교회의 식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목사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청 능력은 몇 점입니까? 경청이라고 하는 건 들어주는 능력이에요. 경청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요, 집중과 동시에 적절한 반응을 해야만 하는 아주 고급적인 기술입니다. 상대의 말할 때 말을 가로채거나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는 그런 행동은 올바른 경청이 아닙니다. 비록 내 관심사가 아니더라도 재미있게 얘기하는 상대를 쳐다봐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거나, 맞아, 그래, 그렇지, 맞아, 아, 그러니? 이렇게 이 정도의 말을 하면서 내가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걸 상대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지. 만약 이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관심사하고 다르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다른 점에 호기심을 갖고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남편 이야기에, 부인의 이야기에, 자녀들의 이야기가 내 관심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끊지 마시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선한 관심을 갖고 경청, 적극적 경청을 하면은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여러분 인간관계, 또 우리가 관계 맺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 경청의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상대가 지금 어떤 기분일까 짐작도 해보고, 만약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될까라고 상상도 해보면서 그 감정을 같이 표현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가 몹시 기뻐합니다. 식구님들 가정에서 남편이나 부인이나 가족들이 사용하는 대화나 대화의 태도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완벽한 점수를 100점 만점이라면 여러분들 대화 능력과 대화의 태도는 몇 점을 줄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80점 이상은 되어야 축복가정, 첨부가정이라는 단어가 쓸수 있을 거예요. 참부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식구를 기르기 위해서 천신만고하던 걸음을 여러분도 하라는 것입니다. 밤에 손님이 있거든 무릎을 꿇고 복을 빌어주고, 낮에 온 손님에 대해서는 안방으로 초대해가지고 누구보다도 자기 친척보다도 또 반가운 손님으로 대해주고, 밤을 새워가지고라도 들어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힘이 생기고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피곤하다고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말씀집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경청에 아주 고수십니다. 듣던 말을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박수를 쳐주시는 모습이 우리 참부모님의 경청이십니다. 여러분, 원리를 갖고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하는 데는 말씀만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범적인 생활을 해라. 생활로 보여줘라. 생활적으로 시키는 것이 말로 시키지 말고 생활적으로 행동으로 할수 있다. 말을 했으면 말한 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6주 이 수행 과정을 공부하면서 말씀만 갖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텍스트, 말씀인 텍스트를 컨텍스트화, 실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 과정이나 청부 과정이 되려면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과 생활로서 보여줘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16주 효정 수행 캠프를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지만 그래도 더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경청하며 지지하면서 질문하면서 아름다운 효정 팀을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